하지만 영양분은 골고루 들어있어서 하루 두 끼지만 절대로 부족하진 않지. 그래, 한 달 만에 휴양원에서 쫓겨난 기분은 어때? 아쉽지 않아? 뭐 어쨌든 잘 들어왔어. 자, 앉아서 이거나 먹어. 아침 식단은 고기 조각 같은 건더기와 기름이 떠다니는 국, 한 주먹쯤 되는 잡곡밥과 껍질이 쭈글쭈글한 통감자 두 개였다. 그나저나 이거 고깃국은 맞는데. 아니에요! 살은 제정신이에요! 잠깐 얼떨떨해서 그래요. 영양실조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산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니. 우리 반은 상록원에서. 야! 넌 이 족발이나 먹어. 이씨! 앉아. 듣자니까 소령님께서는 벌써 친히 인사하셨다네. 오, 빠르기도 하셔라. 한 달 만에 죽지 않고 또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도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예의겠지? 한때는 전도 유망한 의대생이었지만 어느 날 정신병이 도져서는 트럭을 탈취해 중앙정보원 건물로 돌진한 자살폭탄 테러리스트 김산. 교환 신청서를 보니까 당신은 이미 교환에 갔다고 표시돼 있는데? 왜? 야, 이게 벌써 빡빡하게 보네. 야, 대가리가 그새 어른나? 내가 누군지 안 보이? 아이씨, 안돼 놈, 내 라이트! 지금 입고 있는 방한복이 훨씬 나은데. 장구의 한쪽 벽은 한자가 뜯겨 있고 바닥에는 이런 게 있는데. 하이로기 칼이다. 제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소령님. 그럼 전의 것인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떠봅니다. 침착하자. 침착해.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칼이라. A1098. 창구에 벽이 뜯겨 있던데 누가 왔었나? 그것이 소령님.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하는 창고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할까? 아유, 저는 그 잠시 볼일을 보고 와가지고. 수임번호 A1098. 저녁 점호 후에 방한복은 벗어두고 보안부로 오시오. 아유, 아유, 그런 거. 아이고, 소령님. 어, 제발. 아이고, 제발이야. 아이고, 제발. 우리도 인간이거든. 목숨을 걸고서도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뚫지 못할 터치는 없어. 그리고 그런 의지를 품은 사람도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니까. 아니야! 그거 절대 불가능해! 그가 오고 나서는 개미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여기를 나가보... 아니야! 그거 절대 불가능해! 그가 오고 나서는 개미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여기서 나가지 못했어! 정말이야! 사실이라고! 왜냐면 매부는! 그만해! 어, 참 시끄럽네. 죄송합니다. 씻어줄게. 됐어. 괜찮아. 어허. 가만히 있어. 괜찮은데. 따뜻한 물을 붓자 가느다란 목덜미가 복숭아 빛으로 변했다. 중이가 안쓰러워. 앞에 맞고 지랄이야! 지랄이야! 어? 어쭈? 씨발 손 안 쳐! 이 새끼가 진짜! 비켜 이 새끼야! 빨 새끼가 그래!